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총선 결과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잘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은 부산의 17대 1의 결과를 내며 국민의힘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막판 보수층의 결집으로 낙동강 벨트에서도 5석 탈환에 성공하면서 보수의 아성이 더 공고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해단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구 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후보와 6선에 성공한 최다선의 조경태 당선인까지 낮은 자세로 시민을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섬기고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선거운동 현장 안팎으로 뛰어다녀 주시고 고생해 주신 모든 부산 선대위 당직자 여러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밖의 참패로 여전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부산의 정권 심판론의 돌풍을 몰고 왔지만 결과는 21대 총선 때 3석보다 더 줄어든 1석뿐. 하지만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 민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더 잘 모시고 인정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유일의 야권 단일화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진보당도 반전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노정현 후보는 보수 정당의 뿌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잘 돌아보겠다며 연합 정치는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의석을 내는 데 실패한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도 준엄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보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선택은 끝났고 치열한 선거전도 막을 내렸지만 총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지역 정가에도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